안녕하세요. 저는 이경희 집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와야 되는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나왔는데요. 기도재단을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벌써 1년 반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전에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때 어땠냐면은, 저도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 말씀 알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에 너무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옮긴 다음부터 그 기도재단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권사님, 목사님이 다 알려주셔서 그 방법을 따라 하면서 제가 느낀 거에 대해서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6개월 정도 할 때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이거는 뭐가 있을 텐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 내 자신이 확 뭐가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그 6개월이 넘는 어느 날부턴가 아주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은 어떤 거였냐면, 드디어 이렇게 뭐랄까, 하나의 말씀이 쉬워졌어요. 그전에는 성경을 제가 정말 많이 읽을 때는 하루에 9시간도 읽어봤거든요. 그때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알수 없었던 그 말씀이 알게 됐고, 어디를 펴서 봐도 말씀이 어렵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기도재단을 하면서 느낀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찬양하고 회개하면서 계속 그대로 했지만, 정말 잘 모르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변화는, 그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제 마음이 아니고요, 그게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정말, 이건 내 기도가 아니야, 이거는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거를 하는 거야라고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전에는 이렇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아주 짧았어요. 왜냐면 아무리 많이 읽었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 느낀 건 어떤 거냐면은, 그냥 하나님은 저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게 가장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탓하지 않으시고. 그런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안될 거야,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 이렇게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1년이 넘었을 때는 어땠냐면, 그전에는 그냥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걸 꼭 해, 숙제는 아니지만 꼭 해야 되는 거였는데, 1년이 넘었을 때는 그 시간이 나와 하나님, 기도재단 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정말 그 예배를 즐기게 되는 그 시간이 됐어요, 다윗처럼. 예, 그게 기뻐서, 이제는 정말 제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게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너무 자세히 알려주세요. 말씀 가운데서 예전에 하나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자세히 알려주시고, 이제는 이거를 못하게 되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 나한테 이 시간이 빼앗기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말씀을 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또 느낀 게 뭐냐면, 이제는 보지 않고 내가 암송을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도전을 받게 돼서, 지금은 좀 암송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없더라도 한 2시간 정도는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찬양으로 찬양하고, 이 제사장 기도에 있는 말씀으로, 그 우리 성막형 기도로 하잖아요, 그걸 다 암송하고, 그 보혈 기도를 암송하고, 정체성 기도를 암송하고, 또 그날 그날 기도재단 범위 내에서 그 주시는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따로 이제 그토록 왜 읽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성경을 5번 읽고 나니까 이제 조금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랬고, 이제 암송 2시간 분량의 암송 시간을 맞춰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정말
풍성히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걸 하면서 저 개인의 변화는 많았어요. 제 어떤 성품적인 변화나 아이들을 대하는 거라든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거는 정말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했을 때 승리한다는 걸 제가 배우게 됐고요. 제가 지금 잘 이해되지 않지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그게 나한테 유익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아직 어떤 외부적인 것까지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1년 6개월이 되니까 약간 고민을, 내가 그래도 참 나는 뭐 정말 이거 좋아서 이제는 했는데 이렇게 밖에 외부적인 상황에 가정 더 그러니까 남편이라든가 뭐 시댁이라든가 친정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약간의 낙담이 오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회개를 제가 매일 했지만 그러니까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무의식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 있는 죄악이 동일하게 나의 마음에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는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저한테 필요하니까 이 시간이 있는 것 같고, 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제가 정말 준비해서 간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정말 놀라운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그런 간증하는 날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